나중에 금기 깨는 얘기를 지금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파란을 일으키는 거를 목표로 하는 사람처럼 될까봐 참 어렵죠. 뭐 하나만 변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니까.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. 네, 우선 박 대표 이 당선 투자 축하드립니다. 조금 고맙습니다. 가장 크게 변화한 측면이 민주당이 이제 170석 과반수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민주당하고 관계, 이게 제일 중요하죠. 왜냐하면은 뭐 그 국민의힘하고도 뭐 관계가 중요하겠지만 거기는 우리랑 생각이 많이 다르니까 조금 뭐 차차 생각하더라도 민주당하고 관계가 중요한데 근데 민주당이 우리를 필요로 하지를 않아요. 중요한 거는 뭐 이게 과반수라 그러면은 과반수에 좀 모자라면 우리한테 되겠지만 이게 훨씬 넘으니까. 그래서 그러면 민주당한테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? 그 우리가 이제 원하는 정책이나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 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읍소하는 전략이나 좀 이렇게 부탁하는 전략을 취하면은 애초에 민주당이 생각했던 것만큼만 해줄 거라고 생각되고, 근데 그거로는 안 되잖아요.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남는 부분이 있잖아요. 요거를 우리가 강하게 얘기를 해야지만, 국민에게 도움되는 정책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해서, 요 남는 부분을 더 강하게 주장을 해서, 최대한 정의당의 정책이 관철될 수 있도록. 결과적으로 보면 뭐, 읍소 전략이 아니라 압박 전략이죠. 그러니까. 우리가 국민들의 지지를 우리 스스로 얻어내겠다. 그러니까 우리 방안에 대한 지지를 우리가 스스로 얻어내가지고 민주당이 그걸 인정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죠. 이제 제가 이제 이재명 지사를 많이 호출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민주당의 보수화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앞으로의 시대는 진보 경쟁 시대가 될 거다라는 말이고 단지 이재명이 아니라 저는 민주당의 소위 개혁파, 진보파와 정의당이 경쟁하는 시대를 만들어야 국민들한테 좋은 거다. 예를 들면 뭐 박용진 의원 같은 사람이 뭐 삼성이나 재벌에 대해서 더 강하게 발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정의당도 그에 대해서 강한 입장을 내고 그 다음에 이재명 같은 사람도 기본소득 얘기하고 뭐 기본대출 뭐 이런 얘기 기본주택 이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정의당도 기본자산제 그다음에 전국민 고용소득보험 이런 걸로 진보의 경쟁이 만들어져야 국민한테 행복하다. 이걸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어저께 제가 김두관 의원이 점심을 먹자고 해서 만났어요. 어쨌든 진보적인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그 같이 붐업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.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,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만 보면 기본소득은 지금 당장은 실현되기가 좀 어렵고,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든다.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이면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른 많은 정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재명 지사의 지금 기본소득은 찬성하지 않아요. 하지만 그 기본적 소득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기본소득 방안이나 우리가 말하는 전국민 고용민 소득보험이 일맥상통하는 게 있죠. 어쨌든 어느 국민이든 기본적 소득은 보장받아야지만 인간답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니까 그래서 저는 뭐 양자가 좀 토론을 통해서 더 나은 방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참 어렵죠. 뭐 하나만 변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니까.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고. 그러니까 뭐 왕도가 없어요. 정의당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.
정의당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걸 입증할 수밖에 없고, 그 방법 중에 그 방법에 선택하는 방법 중에 뭐 몇 가지 길이 있는데, 그 중에 하나가 뭐 민주당에 잘 협조하는 뭐 그런 길이 될 수도 있는데,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고, 그 두 가지, 새로운 과감한 의제, 선명한 의제를 제시한다. 그걸 국민들이 그걸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, 두 번째는 누구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용기 있게 말하지 못하는 거, 즉 금기 깨기. 그거를 저는 오히려 이 금기 깨기가 더 많이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좀 회자되고 관심의 대상이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공무원 아까 연금 얘기는 했으니까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는데, 공공부문을 이제 늘려야 되잖아요. 그 복지국가를 가려면 공공부문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, 공공부문 늘리려면은 현재 공공부문 임금을 이렇게 높은 상태잖아요. 근데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여기에 맞춰져 가지고 공공부문을 종사자를 다 올릴 수가 없어요. 그러면 국가 재정이 안 되니까.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새로 공공부문에 진입하는 분들에게는 예를 들면 직무급제 같은 거를 해서 그 연공서열 호봉제를 적용할 수 없는 거죠. 이분들에게 대해서는. 그렇게 이제 공공부문 이제 임금 현실화랄까.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한 어떤, 그렇다고 기존의 뭐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월급을 막 팍 깎을 수도 없는 거니까. 그러니까 새로 늘어나는 어떤 공공부문 종사자들에게는 기존의 연공서열식 호봉제가 아니라 직무급제 같은 걸 도입할 수밖에 없다. 그래야지만 공공부문을 늘려서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, 그러니까 뭐 돌봄 서비스, 뭐 요양 서비스, 복지 서비스 이런 걸 제공할 수 있고, 그러면서도 국가 재정이 버틸 만한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죠.